안진걸 의원이 아니구나. 우리 안진걸 동지가 지난번에 그 강상면 그걸 최초로 그걸 이제 밝히면서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가자마자 이 얘기를 듣자마자 저도 강상면을 다녀왔는데. 네, 맞아요. 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제 아내가 우리 안진걸 소장 팬이다, 팬. 이 어려운 때 이렇게 항상 투쟁 현장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식사 하셨습니까? 아니, 저기 라면 먹고 왔습니다. 혹시 여기 이제 계속 이제 밥 먹을 상황도 어렵고 또 뺏기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사무실에서 컵라면 하나 먹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네, 이 정도 뭐 모시죠. 예, 지금 송영길 TV, 팩트 TV를 중심으로 수없이 많은 우리 진보개혁 유튜브 채널 동지들께서 함께 생방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수만 명이 지금 함께 보고 계시는데 나중에는 이제 누적되면 수십만 명도 되기도 하죠. 이게 우리 시민들의 힘이고 민주진보 세력의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송영길 대표님한테 오면서 특별히 엄선한 피켓. 야, 이 검찰 독재 휘발론들아! 예, 아시다시피 절대 욕이 아닙니다. 김연경 선수가 자주 한다는 식빵놈들도 아니고 제가 오늘 낡은 신발놈들도 아니고 오죽함 우리 국민들께서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여러 번 지적한 지들끼리 돈봉투 허벌나게 돌리고 조직원 관리하고 정치검찰 사건 조작하는데 불법행위하는데 독려하고 거기에 국민 혈세를 수백억을 이런 횡령한 놈들 그래놓고 영수증 내라고 하니까 법원 판결까지 어기면서 뭐 잉크가 해발됐다고 야이 더러운 휘발놈들아 욕이 절대 아니지 여러분. 예, 휘발놈이라는 욕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또 민중들의 풍자죠. 예, 송 대표님 오늘 행사 기획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국민들께서 육사 앞에 아보고 싶어요. 그렇죠. 예, 열받아가지고 예, 뉴스 공장에서도 원래 제가 민생 상황실이라는 민생 프로그램 나가는데 작가님이 육사 갔다 온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어저께 육사 앞에 저기 송영길 전 대표님 뭐 이용빈 의원님 등하고 기자회견했고 오늘 또 여기 오게 됐다. 그저께죠 기자회견은 지금 그 방송에 소개했는데요. 아무튼간 정말 뜻깊은 행사를 해주셨습니다. 시일야 방송대곡이죠. 네. 오늘 제목이. 근데 저는 이것을 우리 유튜브들이 지금 유튜브 방송들이 함께 울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일야 방송대곡이다. 예, 네. 시일야 방송대곡이자 시일야 방송대곡. 나라와 역사, 민족과 국민을 팔아먹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에 분노하지 않는 방송은 방송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 방송대곡하는 방송들이 실제 제대로 된 방송이죠. 그래서 저희 안진걸 TV도 함께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뒷면에는 우리 검찰 독재 최대 피해자인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응원 메시지도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여기 오면서 보니까 우리 시민단체 중에 녹색연합이라고 하는 유명한 환경단체 있잖아요. 녹색연합 사무실과 녹색연합 정규석 사무처장님이라고 저랑 뉴스공장과 같이 나오는 아주 착한 분인데 그분의 자택이 동시 압수수색당하고 있습니다. 왜? 4대강 사업 반대했다고. 문재인 정부에서 4대강을 MB 세력이 복귀했죠. 네, 맞습니다. 4대강을 재자연하는 데 앞장섰거든요. 녹색연합이나 환경운동연합이. 아, 그 과정에 문재인 정부랑 당연히 감시도 하는 비정부 기구들이지만 NGO지만 잘하는 일은 협력도 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협력했다고 녹색연합 사무실과 녹색연합 사무처장 사무실을 이건 아마 우리 이제 제가 일했던 참여인데도 압수수색 두 번 당했는데요. 그때 녹색연합은 그동안 한 번도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보통 환경운동은 뭐 반체제 운동이나 보다는 환경 이슈 중심으로 하니까 반정부 이슈보다는 웬만하면 환경단체를 안 건드렸거든요. 제가 일했던 참여인데는 두 번 압수수색 당했지만 하지만 지금 여러분 정말 큰일 난 분들입니다. 이재명 죽이기 문재인 죽이기 송영길 죽이기도 모자라서 이제는 홍범도 장군까지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이제 양심적으로 환경운동하는 분들 압수수색까지 하면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윤석열이 입만 열면 뭐 민주니 인권이니 환경이니 진보니 하는 자들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고 폐륜 세력이고 이런 식으로 몰아갔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아마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단체를 때려 죽이고 야당을 때려 죽이면 자기가 정말 공산당이 되어서 공산당이 아니라 공산당이 되어서 진짜 지멋대로 공산 전체주의를 꿈꾸고 있는 건데
여러분, 우리 야당 그리고 우리 시민단체들이 어디 윤석열 따위가 탄압한다 위해서 죽고 이축될 됩니까? 이승만도 거꾸로 때리고 박정희 살인독재에서도 목숨 못 싸웠고 80년 5.18 정말 무장항쟁까지도 어쩔 수 없었지만은 정말 용기 있게 투쟁했던 우리 민중들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옛날 구한말 음영들 어땠습니까? 미스터 션샤인 보셨죠, 여러분? 정말 피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저는 예, 송영길 대표님 화장실 갔다 오십니다. 예, 화장실 갔다 오셔야죠. 예, 다시 한번 이 검찰 독재 답답하시죠, 여러분? 화나시죠?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한번 외쳐드리겠습니다. 야이 정치 검찰 검찰 독재 사건 조작 야당 탄압 휘발놈들아! 국민 세금으로 도대체 뭐하는 짓들이냐 이놈들아. 니들은 지금 극우 극단주의 민족 반역자들 진입세 및 4대 매국자 주의자가 돼서는 안되고 국민들의 세금으로 나라와 국가와 국민과 역사를 지켜야 되고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수호해야 되는데 지금 이놈들이 하는 짓이 기껏 해봐야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앞잡이가 되어서 그리고 국민들을 봉사해라 했더니 국민들과 야당을 탄압하고 죽이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정말 온 몸을 온 마음을 걸고 목숨을 걸고 매일매일 쫓기면서 일본 제국진에 쫓기고 브락지들한테 쫓기고 식량 없는 식량에 가난과 굶주림과 취기로 쫓겼던 그 독립투사들 평생을 걸고 본인도 평생을 고생하고 가족들도 투쟁 과정에서 다 비참하게 쓰러져간 홍범도 장군님이라든지 그분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짓밟는 일을 너희들이 지금 국민들의 세금을 받아가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 부끄럽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느냐 이놈들아. 자,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 윤석열 정권 곧 끝장낼 것이다. 뭐 올해 안에 민중봉기가 국민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올해 안에 민중봉기나 국민봉기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내년도에 총선이 있습니다. 그때 또 불같은 심판이 있을 거라고 다들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총선까지 갈 필요도 없다. 할 수만 있다면 올해 제가 오늘 하도 열받아가지고 예전에 박기서 선생님이 그 김구 선생님 암살범 안두희 씨를 정말 너무나 그 분노로 심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의 심판의 도구가 정의봉이었던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서울에 사무실 갔더니 이 정의봉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기념으로 하나 받아왔거든요. 몇 년 전에. 이걸 제가 최근에 다시 꺼냈습니다. 정말 우리 순하고 착하고 특히 요즘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 때문에 정말 생업과 생계에 너무 정신없는 우리 국민들이지만 정말 어저께는 택시기사님, 대리기사님까지 저한테 제가 돈 피곤해서 쓰고 싶은데 왜 죄 없는 홍범도 장군을 건드리냐고 내 이놈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쉬고 싶어갖고 눈 감고 있는데 알아보시고 그런 말까지 하시던데 오죽하면 제가 정의봉을 들고 왔겠습니까? 여러분 생업에 바쁘고 생계에 바쁘고 극심한 저출생과 고령화, 자살률, 민생고, 불평등, 양극화 굉장히 지금 한국 사회가 안 좋습니다. 지금 11월 연속 수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실질 소득이 올해 4분의 2분기 통계를 시작한 최초로 실질 소득이 무려 4%가 감소했습니다. 경제가 조금이라도 발전하면 실질 소득이 감소할 수가 없는데 소득은 거의 그대로인데 물가만 엄청 뛰니까 실질 명목 소득도 최소, 실질 소득 감소도 최소, 아니 최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국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서민 중산층들을 도와주고 경제 민주화라고 양극화 불평등 민생고를 줄여나가야 될 자들이 입만 열면 하는 짓이 1년 반 동안 뭡니까? 문재인 죽이기, 이재명 죽이기, 민주당 죽이기, 야당 죽이기, 송영길 죽이기, 추미애 죽이기, 그것도 모자라서 노조 죽이기, 시민단체 압색, 시민단체 죽이기입니다. 살다 제가 박근혜 이명박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가 제 입에서 나옵니다. 국민들이 그런 풍자를 합니다. 전두환보다 더 포악하고 노태우보다 더 무능하고 이명박보다 더 사악하고 박근혜보다 더 비선에서 휘둘리는 놈이 누구냐? 정치
검찰과 무속 비리 비선 세력에 푹 젖어서 극우 일베 극단주의 세력에 푹 젖어서 정말 전 세계가 탕더 탈냉된 지가 언젠데 우리 송영길 대표님의 말씀을 하면 이제 굉장히 이제 이럴 때 우리 송영길 대표님 목소리가 올라가거든요. 지금 대탕 틀어하고 탈냉전하고 실용주의 균형외교로 한 모든 나라가 국익우선 외교로 국민우선 외교로 하고 있는 이때 어제의 동지도 적이 되기도 하고 어제의 적이 동지가 되기도 하는 이 치열한 국익전쟁 외교전쟁이 이때 대한민국만 수십 년 수백 년 전으로 가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제가 방금 송영길 대표님을 흉내낸 겁니다. 아니 대표님이 그 특히 외교국방 연설할 때는 톤이 유독 올라가세요. 왜냐하면 제가 근데 그걸 유심히 보니까 다른 정치인들에 비해서 송영길 대표님이 외교국방 세계사적 흐름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첩하시고 뛰어난 감각과 실력을 갖고 계세요. 제가 옆에 계시니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인이 늘어나야 되니까 하는 말입니다. 저도 비록 국내에서 생활경제, 서민경제, 민생경제에 올인하는 처지에 있지만 그래도 세계 흐름, 세계경제 흐름, 세계 외교와 국방 흐름 늘 공부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모르면 대한민국 같은 정말 대륙과 해양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아직 인구가 1억이 안 돼서 이제 중진국의 선진국으로 막 발돋움하고 있는 나라, 그 다음에 해외 무역과 수출에 의존해야 된 나라, 또 국제 교류나 개방으로 먹고 살아야 된 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예를 들면 안진거리가 국내에서 핸드폰 요금 100날 깎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한 달에 몇만 원씩 줄어들, 그것도 의미 있습니다. 대중교통 조절할인 제가 맨날 알려주잖아요. 6시 반 전에 타면 20% 요금 할인해주거든요. 그것도 알려준 의미 있죠. 근데 세계사적 흐름을 못 따라가서 세계 무역과 수출을 애교국으로 못 따라가서 대한민국이 도태되면요. 만원, 이만원 안진거리가 깎아줘봐야 그냥 나라가 망하거나 나라의 경제가 뒤처지면 온 국민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송영길 대표님의 외교와 국방과 지구촌화, 세계화 된 시대의 흐름에 대한 식견과 실력 굉장히 절실하다. 그런데 우리 송영길 대표님이 누구한테 발목이 잡혀 있습니까? 바로 이 정치검찰 이 희발놈들에게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놈들은 BBK도 무죄로 만들었고요. 대장동 불법 부실 저축은행 대출 사건도 무죄로 만든 자들입니다. 지금 신학님 전 언론노조 의원님 그거 폭로했다고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거 김만배랑 인터뷰에서 네. 윤석열이가 대선 전에 네. 대장동 비례 뿌리가 됐던 부산저축은행 불법 부실 네. 사건 수천억 대출을 해줬잖아요. 그 팩트잖아요. 네. 그 브로커가 조우영이잖아요. 네. 그 조우영의 변호사가 박영수였잖아요. 네. 박영수 소개해준 사람이 김만배였잖아요. 그렇죠. 그걸 폭로했다고. 근데 왜? 뭐 그 김만배하고 신학님 전 언론노조냐 무슨 유착관계란 이유만. 말도 안 되는 소설 쓰고 지금 오늘 지금 들려온 이 검찰 독재 이 휘발놈들의 짓거리가 녹색연합 사무실 녹색연합 정규성 사무처장님 그리고 신학님 전 언론노조 위원장님 압수수색 간다는 겁니다. 송영길 대표님 압수수색 벌써 100회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400회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무도한 놈들이 전직 대표인 이해찬 전 대표와 추미애 전 대표까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요 여러분 이 극악 무도한 정권에 수사를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과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정권 싸우지 않고 집회도 안 나오고 그 흔한 규탄하는 글 하나 올리지 않는 민주당 의원님들 도대체 어느 시대 어디에서 살고 계시는 것입니까? 당신의 마음속에는 국민이 민족이 민중이 있긴 한 겁니까? 이렇게 묻고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제가 오마이TV랑 소리소리에서 한번 질러버렸습니다. 국회 상임위 중인데 골프를 치러 다니고 토요일날 후쿠시마 원수 방류반대 집회도 안 나오고 당원들한테 문자조차 안 보내는 의원들이 꽤 있다는 걸 확인된 거예요. 꼬치러 온 거예요? 주중에. 회기 중이잖아요. 일요일날이나 휴가 중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제가 그러면 미안한 마음으로 토요일날 집회라도 당원들하고 대거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나온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용빈 의원님, 뭐 송일 전 대표님은 지금 웬만한 집회, 저희 진보중도 보수연대 집회, 촛불 집회까지 나오시니까 쟤는 너무 고마울 따름인데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지자들이나 당원들이나 저희처럼 민주당을 수십 년 동안 그래도 연대의 동조 생각했던 시민사 일꾼들이 속이 터져 죽겠습니다. 무슨 놈의 역풍을 걱정합니까? 당신들 역풍하는 그 사람 그것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충풍을
이렇게 생겼습니다. 초풍 걸려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고부채, 고공공요금에 이어서 국민들이 또 하나의 고에 시달리고 있는데 바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 혈압 올라가지고. 윤석열 김관현 돈 때문에. 자, 제가 너무 열받기도 하고 송영일 대표님 말씀 많이 하셔서 힘드실까봐 제가 조금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가 없다는 말 너무나 많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주의와 민생과 경제와 애교와 국방과 상식과 정의와 공정의 파괴의 최후 단계로 극우 극단 일베 세력이 대한민국 역사를 통째로 무너뜨리는 역사 쿠데타가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백선엽, 아까 송일 전 대표님 백선엽들 이야기 잘했죠. 정말 저희들이 노태우 군사 독재자로 싸우고 김영삼 민간 독재하고 싸울 때 그때 정말 그 인천 내빌이 정말 어느 정도냐면요, 여러분 혹시 그때가 기억 안 나신 분도 있고 최근 이제 비교적 2030, 40 세대도 있었으니까 대한민국의 사학비리는 여러분 상지대, 인천대, 수원대 딱 세 대학만 조사하면 사학비리 유형이 모두 나옵니다. 그리고 웃긴 게 상지대, 수원대, 인천대 사학비리 공부하면요 전부 다 연루된 세력이 다 국민의힘당 조중동 세력들입니다. 이 자들이 다 사학족벌에 연결되어 있어요. 나경원, 장제원 보시면 다 사학족벌 세력들입니다. 그놈들이 친일하고 친미하고 4대 매국하고 군사독재 정권을 결탁해서 윤석열 카르텔 세력들이네. 그야말로 진짜 4대 매국 그 다음에 사학족벌 부패 카르텔이죠. 그리고 그 자들이 검찰 경찰도 구워 삶아 먹어갖고 비리도 다 전혀 처벌받지 않고 왔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 국민들 민중들 학생운동 대단했습니다. 상지대에서 수원대에서 인천대에서 정말 또 수없이 많은 사립대에서 우리 학생들이 선배들이 심지어는 이제 학원 민주화 투쟁하다가 맞아 죽은 경우도 있고 너무 분해서 분신한 거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투쟁하다가 쓰러져갖고 돌아가신 분도 진짜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가 사회운동만, 그러니까 반독재 민주화만 아니었습니다. 노동운동 민주화만 아니었습니다. 진짜 대학민주화 피 끓는 20대 청천에 어떻게 대학이 될 수 있냐 해서 그 분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항의 차원에서. 그게 바로 그 비리 핵심에 인천대가 있었습니다. 아까 진짜 말씀 잘해주시더라고요. 잊고 있었는데 백인엽, 백선엽, 백인엽, 선인재다. 다 생각났습니다. 그 인천대에서 학생운동 열심히 하다 감옥 갔다 오신 분이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동주 의원. 이동주 의원이 당시 인천대 부총학생회 출신입니다. 아, 그때 김경호 의원도. 예, 예, 그래서 그분 그때 감옥 한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민당이 그런 분들로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굉장히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계십니다. 학생운동,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하고 민주. 근데 그런 분들이 모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직도 여당인 줄 알고 완전히 지금 어느 순간 기득권화 되어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하고 싸울 생각 안 하고 들야짜의 야당인데 밤야짜의 야당으로 착각하고 타협이나 하려고 그러고 눈치나 보고 개주주로 채신하고 스스로 기득권화 돼서 골프나 치러 다녀 집회는 안 나오고 정치검찰들한테 한마디 못하고 이거 이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최소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지 사태와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400번 가까운 압수수색, 송영길 전 대표님에 대한 100번 가까운 압수수색,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까지 두 번 죽이려고 하는 이런 작태를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온갖에게 몰살당하도 모자라. 이제 윤석열 극우 극단 친일 매국노에게 두 번 죽을 위기에 놓여있는데 가만히 있다는 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송영일 전 대표님 육사까지 와서 이렇게 의원도 아닌데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정치검찰 지금 쫓기는 신세도 이런 일을 하는데 당신들은 뭐하고 있는 겁니까? 안 쫓겨요. 예, 맞습니다. 아니 근데 소화 들어와라 했어. 들어왔더니 이놈들 지금까지 지금 몇 달입니까? 지금 에라이 에이고야 에이고야. 우리 송영일 대표님은 점잖은 분이니까 차마 이 말도 못하세요. 신발놈도 못하고 식빵도 못하세요. 제가 야 이 정치검찰 독재정권 이 앞잡이 국민의 세금으로 맨날 야당 중이라는 불법 정치검찰 사건 조작 정권 정치검찰 시발놈들아. 예, 송 대표님께 마이크 좀 넘기겠습니다. 아,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단식을 시작했는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이 검찰에 정말 이 일이라는 게 민주당 전현직 대표들 수사하는 게 모두 국정의 최고 예. 목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사실인지 모르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대표 네 사람이 전부 수사받고 있어 정상이 아니다.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 건 도덕성이라 그랬다는데 한 말씀 부탁합니다. 정말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언론 그런 보도가 있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에서 수사받고 있지 않거나 탄압받지 않으면 의심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워낙 광범위하게 문재인 죽이기, 지난 정부 탓으로 돌리기, 그리고 추미애, 이해찬, 송영길, 이재명. 여러분, 어느 역사에서 심지어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마저도 전현직 야당 대표 4명을 동시에 수년간 수사를 하고 동시에 모욕을 하고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입만 열면 마치 마녀나 악마라 된 것처럼 가짜뉴스로 조롱하는 일은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권력감시와 권력견제에 정말 이골이 난 사람인데 89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노태우 군사독재권으로 뛰어들었는데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낙연이든 누구든 아무리 당내에서 이재명을 또는 송영길을 조금 평소에 싫어했거나 견제했던 사람들마저도요. 일단은 이건 너무나 극악무도한 짓이다. 내 이놈들 국민 세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공권력이 국민 정치의 봉사자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고 헌법에 적치되어 있는 이 공무원들이 지금 뭐하는 짓이냐. 특히 정치검찰, 정치경찰들. 니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송영길 대표 말한 것처럼 이제 3년 반도 남지 않았다. 아니죠. 3년 반이 아니라 이제 총선 끝나면 이제 몇 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봉기하고 민중이 골기하면요. 몇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또 바뀔 거거든요. 그때 그 물같은 심판을 어찌 감당하려고 이렇게 그가 무도한 짓을 하고 불법 정치 공작을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싸워야죠. 이낙연 전 대표님, 이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수사받지 않는 거, 당신에 대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안 말하지 않는 거 부끄럽게 생각해야죠. 워낙 안 싸우고 얼마나 대답하고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당신의 비서실장에 가서 윤석열 지선언이라는 짓거리를 하니까 아 사이 좋은가 보죠? 그 좋으십니까?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내 비서실장 놈이 윤석열을 지지선언하고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가서 윤석열을 공개 지지선언 기자회견에서 정권을 빼앗기는데 일조를 했다면 광화문에 가서 석고대죄를 한 다음에 정말 정권이 바뀌고 이 자들이 내가 국무총리까지 하고 당대표까지 했던 문재인 정부를 죽이는 거에 대해서 정말 피눈물로 반성하고 사죄한 다음에 내가 정의봉을 들고 윤석열 목을 따겠습니다라고 나가도 모자랄 판에 전현직 대표들이 수사받는 게 비정상이라고요? 제가 사실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지만 예정을 생각해서 이 정도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당대표도 하고 국무총리가 하신 분 아닙니까? 호남 정치의 상징이었던 분 아닙니까? DJ가 노무현이 협조 좀 해줘야 된다는 잘못 정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현직 대표님들하고 소홀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더 이상의 실수는 안 됩니다. 바로 거리로 나오십시오. 네. 아직 말씀 안 들려? 아니, 화장이 달아야 돼. 이제 마이크를 안 들릴 때는 피켓으로 말을 하면 됩니다. 피켓으로. 네, 준규. 아, 예, 선생님. 네. 이게 감동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참달라고 했는데 못 들었는데요. 아, 그러니까요. 뿌리가 방금 얘기 어르신 여기 시골에서 어렸을 때 사셨다 올라오셨는데요. 국군의 뿌리가 간도라는 말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만주 연해주 관대에서 목숨 걸고 항일무장 투쟁을 하신 분들이 국군의 뿌리야 되는데 백선엽이나 박정희 같은 아까 송영길 대표님 이야기하셨죠. 그런 친일 그런 만주군 간도 특설대 그놈들을 지금 뿌리로 지금 조작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 그런 거죠. 맞습니다. 막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육사교정에 오히려 박정희나 백선영은 다 육사교정에는 없어야 됩니다. 내 국립묘지에 있는 것도 파묘해야 된다, 이장해야 된다는 분 많지만 그건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최소한 가장 순수하고 가장 빛나는 젊음, 가장 이상적이어야 된 2030 청년들이 배우는 공간에는 일본 제국제 앞잡이 됐던 자들,
군사독재로 우리 국민들을 수천 수백 명을 죽였던 박정희, 전두환, 이승만, 노태우 이런 사람, 백선엽 이런 사람들이 흉상을 없애야죠. 그런데 정말 국군에 뿌리고 우리 대한민국 뿌리고 우리 헌법정신에도 있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요체인 항일 무장투쟁 영웅들을 두 번 죽이고 당시에 전 세계 사적 흐름으로 당연히 연합국의 일원인 소련과 협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비책이 있었던 독립투사들을 살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손을 잡아 했던 그 독립투사들을 이렇게 모욕하고 역사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드러낸단 말입니까? 예, 뭐, 아까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안진걸 선생님 언제나 열정이 넘치는 우리 작은 거인 우리 역사의 수레바퀴를 맨 앞에서 끌고 가고 있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항상 지지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충주 집회에서 또 예, 만나기 9월 10일 예. 9월 제가 예. 대표 힘드시니까 제가 광고하고 좀 이따가 또 주변에서 같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내일이죠. 4시에 후쿠시마 온수방류 제2차 야사당과 시민사회 모두가 모이는 범국민대가 4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 섰습니다. 6시부터는 촛불행동 촛불집회가 있고요. 방금 송혜열 대표님이 말씀하신 송혜열 대표님이 명연설을 준비하고 계신 집회는 9월 10일 오후 4시 충주 진보중도 보수연대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치검찰 정권 규탄 심판 범국민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내일은 부담없이 서울 시내로 4시 6시 그리고 9월 10일은 물론 이제 9월 9일 토요일 날도 또 집회를 하시고요. 시내에서 9월 10일은 전국에 계신 우리 민주시민, 애국시민, 촛불시민 또 역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사랑하는 이 친일 4대 매국의 역사가 아니라 민족 정기, 역사 정의 역사를 사랑하는 우리 또 민중 그리고 민족, 민주 이 산민을 사랑하는 우리 시민 여러분 충주 시내로 모여주십시오. 오후 4시 9월 10일입니다. 우리 송영길 전 대표님 명연설도 준비해놨고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변희재 대표, 이경 부대변인, 박진영 부원장, 그리고 뭐 임세은 소장, 백운종 소리소리 대표, 대거 아주 뛰어난 우리 민주진영의 그리고 송영길 대표님 함께하는 투사들이 대거 충주로 모입니다. 예, 여러분 송영길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중간인데요.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대학뱃에서 필리버스터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 뭐, 소개해드리면 빨간아재도 지금 함께 하고 계시고, 빨간아재. 그 다음에 장용진 TV, 아까 장용진 TV, 장용진 대표로 왔다도 갔었고요. 안진걸 TV도 지금 함께 들고 있고, 인사이트 TV, 임세은 식당 TV, 그 외에 또 정말 많은 TV가 있는데 순간 생각이 안 나네요. 아무튼 틈틈이 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널 여러분 있고 또 유튜브로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이시니까 제들이 힘을 냅니다. 송일 대표님 끝까지 힘내서 오늘 시일야 방송대곡 시일야 방송대곡 마무리 잘 하실 비고 옆에서 함께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진걸 소장님.